시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가입 여부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을 가동하고 12시간 사전대피 예보제 등을 운영합니다. 안동 동화축협이 안동시 서우면에 축산물 공판장을 개장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축산농가의 유통판로가 확보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가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구는 지능형 기계, 경북은 철강 산업 등에 적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거나 혹은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직접 가입한 적이 없는데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바로 지자체마다 가입하는 안전보험인데요.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가입돼 있는데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개물림 사고나 자연재해는 물론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등 지자체마다 가입한 다양한 항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가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보험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알았으면은 조금 더 그걸 뭐 이용을 하려고 생각도 했겠죠. 그랬는데 모르니까 그런 게 있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못하지요. 뭐 일을 당해도 뭐하지. 모르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적극적인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보험 가입 여부를 잘 모르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보험금 지급 액수가 계약금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영주시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영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은 시민의 숫자와 총 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포함돼 지급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매년 9천만 원대인 영주시의 보험 계약 금액과 비교하면 지급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올해 일반 상해 사고까지 보장 항목을 넓힌 영주시는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겪는 시민들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올해부터는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간은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 발생일이 해당 지자체의 보험 가입 기간 이내라면 사고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설탕이나 올리브유, 커피 등의 주산지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식탁 물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제과점. 이곳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박정윤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설탕 등 원재료값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재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빵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안고 장사하시는 것도 맞는 거고 모든 부담은 소비자분들에게 넘겨질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지난해 국제 설탕 가격 지수는 평균 145.0으로 전년 대비 26.6% 올랐습니다.
주요 설탕 수출국인 인도와 태국의 생산량이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으로 인해 크게 줄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겁니다. 국내 설탕 1kg당 소매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2,590원으로 1년 새 14%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도 2%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올리브유와 커피 등 식료품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올리브유의 주요 생산지인 남부 유럽이 극심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데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커피 생산지도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은 탓입니다.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사이 70% 넘게 뛰었고 라면과 과자 등을 만들 때 쓰는 팜유값도 16% 올랐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로부스타 커피 선물 가격은 1년 전보다 60%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올리브오일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기가 힘들어서 요리할 때 꼭 써야 되는데 계속 세일하는 거 찾아보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기도 하고 요리할 때 식재료가 많이 장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런 가운데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제과나 식품 가격도 덩달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결국에는 이제 상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카카오 설탕, 이런 밀가루 뭐 이런 데 다 영향을 받고 커피 원두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커피와 관련된 이런 상품들, 이런 식품들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외식업계에선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유지류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제과업계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품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불안한 국제정세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정승환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동상 조례안과 예산안이 이번 주 대구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계좌 불법 개설 문제를 일으킨 대구은행에 내린 제재 내용 짚어봅니다. 끝으로 의성공항 신도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건립이 본격화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 중인 대구시가 조례안과 더불어 추경 예산에도 사업비를 반영했다고요? 네, 22일부터 일정이 시작된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뿐 아니라 추경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전체 3개조로 이루어진 조례안에 대해 지난달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은 886건이 접수됐지만 찬성 의견은 하나도 접수되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대구시는 반대 의견 886건에 대해선 타 지자체의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가 있고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미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 대표 도서관 앞 공원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는 비용 등 14억 5천만 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네,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강행 의사를 밝혔는데요. 조례한 내용이나 예산 반영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는 전국에서 8곳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8곳 중 7곳이 해당 지역 출생이나 출신을 기준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시와 경남 김해시는 각각 해당 지역에서 출생한 전직 대통령 기념을 명시하고 있고 경북, 경남, 전남, 강원, 경북 구미 등도 지역 출신 대통령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출생지인 경북 구미, 출신지인 경북에서 기념사업이 대규모로 추진 중이어서 지역적 연고가 없는 대구시의 조례는 예외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도 논란입니다.
대구시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계좌 불법 개설 문제를 일으킨 대구은행에 내린 제재는 무엇입니까? 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불법 계좌 개설 금융사고를 일으킨 대구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등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중징계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연루된 영업점 직원 177명은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리 감독 책임에 따라 본점 본부장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고 경영자 등 임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일부 업무 정지에 따라 은행 예금 연계 증권 계좌 개설 업무는 할 수 없지만 그 외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내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네, 또 경상북도가 의성공항 신도시 심화탄공 물류단지 조성을 본격화했다고요. 네, 경상북도가 2030년까지 1,500억 원의 투자 자산을 조성해 신공항 개항 전에 의성공항 신도시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를 완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투자 프로젝트를 출범했습니다. 1만 평 규모로 추진되는 물류단지는 의성공항 신도시의 첫 과제입니다. 경북도는 지난달 서울에서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투자 협의체를 발족했고 10여 개 투자 기관과 물류단지 조성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물류단지 투자 자산은 경북도와 투자자 등이 함께 400억 원을 모으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가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은 12시간 사전대피 예보제를 운영하는 사전예측단계, 마을순찰대와 일마을 전담공무원을 파견하는 조기대비단계, 즉시대피와 긴급구호의 본격 대응단계로 운영됩니다. 경북도는 시스템 가동에 앞서 문경시 산북면 가자리 마을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대피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예천군 감천면 수안리,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봉화군 봉성면 우곡 1위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자체 훈련으로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을 확산 적용합니다. 안동 봉화축협이 안동시 서우면에 축산물 공판장을 개장했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공판장은 도축과 경매, 가공이 한 번에 진행되는 대규모 축산물 종합처리장으로 하루에 소 200마리, 돼지 2,000마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동 축산물 공판장 개장으로 경북 북부 지역 축산농가의 유통판로가 확보돼 농가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제조업 AI 융합기반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구는 지능형 기계, 경북은 철강산업 등에 각 90억 원을 투입해 기업 수요 맞춤형 AI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전체 제조산업을 AI 융합 모델로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인공지능 기업과 제조기업은 다음 달부터 공모한 후 평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경시가 지난 20일 주흘산 케이블카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케이블카 설치에 나섰습니다. 주흘산 케이블카는 문경세제도립공원 제4주차장 인근의 하부 승강장과 관봉 인근인 해발 974.5m의 상부 승강장을 잇는 총 1.86km의 구간을 초속 5m로 운행하게 됩니다. 승강장 간 편도로 7분 정도 소요되며 10인승 곤돌라 38대가 시간당 최대 1,500명의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